빠삐용입니다. 빠하! 빠삐용입니다. 이번 영상은 친한 동생이 좋은 문방구님의 MSX125의 작업기입니다. 지금 조금 가속이라든지 이런 출력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엔진 점검차 확인을 했는데 엔진 압축 압력이 평균치보다 낮은 걸로 측정이 돼서 이게 이제 그 뭐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본 바로는 뭐 추측이 이렇게 된 거죠. 엔진 출력이 낮게 나오는 게 다단에서 가속이 안 됩니다. 3단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는데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. 타보니까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압축을 쟀는데 압축이 좀 낮게 나오길래 실린더 피스톤을 그러니까 내시경을 넣어봤죠. 내시경 넣어서 연소실 내부를 보니까 연소실 내부 상태가 양호하긴 한데 키로수도 키로수고 해서 뭐 여차저차 실린더 피스톤을 새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 영상을 찍은 겁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됐다. 실린더 내벽이 봐라. 내벽이 지금 세로줄 실린더 내벽에 세로줄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이거 해보고 압축 한번 찍어보고. 차별하고 만벌하면 저는 이제 총알도 잡히나 가지고 누군 거 죄송합니다. 오 씨부랄. 왜요? 우리 왜 여기 계속 저 아니 계속 이거 왜 많이 쓰지 마요? 얘들 안 세면 실린더다. 여기 아, 근데 실린더가 먼저 하고 생각 그거 방포 넘어서 그런다. 저거 시켜서 똑같구나 했지. 시늠이 좋다. 뻗다 할아버지가 이놈구나. 영상이 대한번 없지만 지금 중면 대목이고 그건 뭐 카로제가 뭐 가라 두고 좋다. 이게 무슨 시각
급하신 분들 많네 이 동네. 이 늦은 시간 때까지 있어 볼 적이 없는데. 친구는 영집에서 버렸다. 3만 원 넣었다. 뜯더라. 바위 모한다 근데 진짜 아니 반지시 거는 할 수 있어 일중만 이거는 맞는데 이렇게 맞잖아 씨발 그러면 뭐 맞아요 똥 맞아요 방코 넘은 거잖아 일단은 영상이 끝까지 녹화를 했는 줄 알았는데 끝에 부분이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영상 뒷부분 내용은 조립을 완료해서 다시 엔진 압축 점검하고 엔진 압축 점검 수치가 이전과 큰 다른 차이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데 일단 조립이 타이밍이 한 반코가 안 맞더라고요. 반코가 넘어가 무조건 넘어가가지고 지난번보다는 반코 이제 진각 시켰는데 타이밍을 뭐 그래서 일단 뭐 헤드가 때리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뭐 더 운행해도 상관없는 수준인데. 진각을 해서 그런지 후직이 매우 터집니다 지금. 그럼 뭐 잘 나가는 건 잘 나간다고 하는데 타이밍 체인 지금 한 4만 킬로를 운행한 상태라서 타이밍 체인을 아마도 지금 타이밍 체인이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이밍 체인을 바꾸면은 타이밍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타이밍 체인을 따로 주문을 해서 다시 재작업할 예정인 상태입니다.